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8월 30일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한 하루였습니다. 장권에서 코스피 시장 60일의 장권,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240일과 60일의 장권에서 지금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같이 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저항대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고, 자, 선물 외국인이 좀 잡아줘야 된다. 내일 그렇게 되는지 여부 한번 잘 체크해 보셔라. 자, 나머지 사항은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5만원권 셀트리온 25만원과 28,9만원 여기 사이에 분명히 박스권이라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분명히 매도 시그널이다. 매도한 해야 된다. 저항대다 말씀드렸고, 여지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20일도 밑으로 이제 깨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밑으로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외국계 매도세 좀 많아 보이고, 아직 집계는 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수급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사가는 다음에서 사기 힘든 모양이에요. 여기가 빠질 것처럼 보이지, 올라가게 안 보이거든요. 정석적으로 봤을 때. 그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20일을 못 뚫고 가니까 밑에 처지면서 그냥 밑으로 더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지지권과 여기 저항권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중에 결국 힘이 센 쪽으로 움직입니다. 위로 돌파하는 힘이 세면 위로 갈 것이고요.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세게 깨져버리면 이제 밑으로 처지는 겁니다. 긴장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된다고 제가 채팅방에도 날렸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밑으로 처졌어요.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가봤자 위에 저항권 20일 안 깨야 되는데 강한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처질 거다. 처졌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제 더 큰일 났어요. 84,000 깨지면 밑으로 더 처집니다. 8만 초반으로. 잘 대응하셔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대량 매도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그냥 쌍거리로 폭탄 던지고 있어요. 특히 기관 많이 던지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안 좋다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깨지는 순간 밑으로 박살난다. 조심하셔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요. 사셨으면 단가 올려놓으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계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그나마 최고 났다 했어요. 왜? 20일을 돌파하고 안 밀리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맞지 않습니까? 왜? 외국인 좀 들어왔네요.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또 잡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 중에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나으나 뭐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위에 또 저항이 있거든요. 8만원대. 그죠?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다 주가 모양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가 전부 저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딱 표하면 딱 돼요. 강하게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게. 아주 힘있는 매수세가 없으면 힘들고 아주 시간 더 걸려야 된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매수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홀딩 가능한 지역이다. 밑에 120일, 20일, 더 밑에는 60일, 240일의 탄탄한 이평선 지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기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계속 홀딩 할 겁니다. HLB, 자, 여기 좀 눌려주면 매수세 가담해 볼 텐데 눌려주지가 않고 강한 반등, 이제 반등을 넘어서서 상승세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눌림목 주면 매수 포인트 넣을 때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신라젠도 이제 60일도 저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니까, 자, 내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75,000대까지도 이제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돌았습니다. 자, 네이처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한미약품은 지금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고 있어요. 이것도 관심권에 상단에 올려놨습니다.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게 올려오고, 이평선들 올라오고 눌려주고 적당하게 인접한 그 가격대에서 양봉쓰면 이제 접근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 자리다. 어저께 지인에게는 한번 사보시죠. 이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이로매드도 이제 돌파 시도 나오고 눌림목 주면 이제 괜찮은 상승 전환으로 이제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괜찮아 보인다. 오늘 외국계도 들어왔다.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계가 좀 들어오고 이런 종목들은 그죠?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계가 패대기 치고 이런 종목들 있죠? 안 좋아요. 보세요. 안 좋아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 매수세 이렇게 장중에도 잡히는 종목들 위주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 나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스트레이트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접근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위에 저항대 있으니까 적당하게 일단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메디톡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바이오주 체크해 봤고요. 김 여사님 어서 오시고, 현대건설 사셨으면 가격대 남겨보십시오. 닥터K가 여기부터 사서 밑에 또 사자 사자 포인트 몇번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보합대 내지는 약간 수익대인데, 자, 아침에 여기서도 사자. 이거 채팅에 날렸습니까? 방송에서도 했습니까?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채팅에서는 여기서 사자, 여기서 사자, 여기서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별 걱정 안 됩니다. 여기 60일만 깨지 않는다면, 58,000원만 깨지 않는다면, 반등시도 나오면 충분히 전고점 인근인 6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고, 밑에 한번더 쳐져도 주가 매수 한번 하면 별로 손실, 구간에 접어들 것 같진 않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도 들어왔네요. 기관도 매수세 들어왔네요. 거기에다가 아까 남북 경협도 좀 플러스권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반등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